이런 가운데 함평군은 광주 군공항 예비 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읍면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단체가 참석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함평군 대책위원회는 군공항이라는 단어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면 민항 기능은 무항공항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남는 공군기지 유치 사업이라는 겁니다. 인구 증가 효과도 전국 군공항에서 사천이 유일했고 기지촌화되는 것 외에 지역경제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부대 들어오면 지역 상권은 확실히 기지촌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행장으로 인한 경제 효과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유치위원회 측은 인구 소멸 위기에서 함평군의 미래를 유지하는 방법은 광주 군공항 유치가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공항이 무항군으로 이전할 경우 함평군은 피해 지역이 되는데 이럴 바에는 협상력 차원에서라도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리라도 내린 것이 우리 함평군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성과 반대는 이때 해도 군공항 이전 사업 공식 설명회는 함평군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다음 달부터는 대구 군공항 이전지인 경북 군위, 의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평군은 이후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6월쯤 예비 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투표로 군공항 이전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찬반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면서 주민들 간의 격한 분위기가 연출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함평군의 유치 분위기가 사업 자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